안녕하세요, 손작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2022년도 이제 두 달을 조금 더 남긴 상태에서 현재 부산 지역에서 공사 중이거나 개통이 예정된 철도 노선 사업들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이래저래 찾아보니 희망과 기대보다는 걱정과 실망, 암울함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같이 완공 및 개통이 지연되고 있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예정된 개통일 연기가 불가피한 곳들이 많아 보였는데요. 과연 어떤 노선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부산 지역에서 개통 연기가 된 노선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곳이 바로 부전마산 북선전철 노선이라 생각되는데요. 부산 부전역과 김해장유, 창원, 마산을 연결하는 부전마산 북선전철 노선은 그동안 제 영상에서도 몇 번 소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당초 2020년 이미 개통이 되었어야 할 노선이 아직까지도 언제 개통이 될지 미지수가 되어버린 이유는 바로 전체 공정률이 90%가 훌쩍 넘고 완공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 지난 2020년 3월에 발생한 서산군 낙동강 지하터널 구간 붕괴사고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아직 완전 복구가 되지 않아 부전마산 북선전철 전체 공정률이 98%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고 붕괴사고의 원인조차 언론에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올해 말까지 복구 완료 및 내년 2023년 개통 예정이라고는 했지만 현재 들리는 소식으로는 내년 개통 역시 불분명한 상태이고 일단 내년까지 복구를 완료한다 하더라도 시운전 등의 검수기간 등을 감안하면 빨라야 2024년에야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부산도시철도 5호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상하단선입니다. 1호선 하단역과 2호선 사상역 사이의 서부산 낙동강 경변 구간을 이어주는 노선이기도 한데요. 지난 2016년 공사를 시작한 이후 기존 계획대로라면 올해 2022년 완공이 되어 개통이 되었어야 할 노선이 지금까지도 50% 안팎의 꽤 낮은 공정률을 보이며 공사가 지지부진하다고 합니다. 시공사와 하청업체 간의 갈등도 있었고 차량 기지 위치에 대한 주변 지역민들의 민원, 거기에 이곳 역시 2019년 2월 승악산 비탈면에서 대형 낙석사고가 발생해 공사가 잠시 중단된 적이 있던 곳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다시 공사가 재개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공기가 지연되어 사상하단선 노선이 완공되어 개통이 되려면 적어도 수년을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 7월 지역 언론사에서 흘러나온 얘기로는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최근 공정 진행 상황을 보면 이 역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산시 내의 공사 구간은 아니지만 부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노선인 동해선과 중앙선, 경전선의 완전 개통 시점 역시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이 중 경전선은 앞서 부전마산 북선전철과 연계되는 노선이라 이 구간만 해결되고 내년 예정되어 있는 광양 진주 구간의 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부전 순천 구간은 내년 2023년 하반기부터는 KTX 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다만 순천 광주 구간은 이제서야 전철화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고 사업 완료는 2028년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순천역 도심 통과 구간에 대한 지역민의 민원 때문에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될지는 미지수일 것 같네요. 그리고 부산 강릉을 연결하는 동해선의 경우 현재 나머지 구간은 모두 연결이 완료된 상태에서 영덕 삼척 구간이 한창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역시 이미 올해 2022년 개통 예정에서 1년이 미뤄진 내년 2023년으로 한 차례 연기가 되었지만 또다시 1년 더 연기가 되어 현재는 부전 강릉 구간에서 KTX 이음이 운행을 하려면 2024년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요. 부산에서 강원도까지 바로 KTX를 타고 갈 수 있는 노선이라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다려지는 노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경부선 축의 하나로 예정되어 있는 청량리 부전 구간의 중앙선 노선 역시 현재 미완성된 안동 영천 구간의 전철화 사업이 내년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이 역시 완공 후 시운전 기간 등을 감안하면 내년보다는 2024년이나 되어야 개통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부산 지역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철도 노선의 공사 진행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공기가 지연되고 개통이 연기되는 상황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3-4년 정도만 더 기다리면 확실히 부산 지역에서의 철도 교통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암튼 제발 이젠 더 이상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영상을 다 보시고 나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